아니야, 휴대폰 촬영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다 떨어지면은 이제 화질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끊김. 저 그냥 걸어 다니고 있어요. 아니, 데이터가 하루에 그 정해진 양이 있더라고. 무제한이어도 그 속도가 제한이 걸려요. 이게 세팅이 동시 송출이 안 돼요. 어디 가노? 일로 와. 저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밖에는 지금 좀 덥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요.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슬리퍼? 촬영 하나 했어요.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밥대전은 취소됐습니다. 5월 말이나 뭐 그쯤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본다고 하시는데 사실 조밥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롤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생초보를 10명을 모은다? 그리고 저는 사실 조밥대전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면 생태계 교란종이야. 나는 하면 안 돼. 피즈 그리고 안 하려고요. 피즈 개똥 캔 것 같아요. 굳이 피즈로 할 필요가 없어. 저 아우렐리온소를 할래요. 그게 지금 사기래. 아니 똥 캐는 실력이 손가락이 좋은 애들이 하는 건데 손가락도 안 좋은데 왜 굳이 똥 캐를 해서 고통받아? 그래 안 그래? 피지 개똥캐. 근데 왜 피지 왜 그게 높아? 티어가 왜 이렇게 높아요? 개똥캐인데.
오늘 촬영 끝났어요. 오늘은 가족과의 하루. 왜냐? 내일 라이브 커머스로 늦게까지 있고, 내일 모레도 초대석 있고 해서 집에 늦게 오고, 토요일날 이제 롤 학원 갈 텐데 롤 학원 가느라 없고, 일요일날 백설향 생파 가야 돼서 또 없고, 집에 없어. 그래서 오늘은 좀 있으려고. 나 지도 보면서 가야 되는데, 나 여기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와서. 놀이터로 와버렸네. 나는 이런 이렇게 구축 아파트가 좋더라고. 구축 아파트가 좋은 점. 아파트 사이가 널찍하다. 또 좋은 점. 오래돼서 나무가 엄청 크다. 또 좋은 점. 공간을 효율적으로 안 빼서 그 뻘하게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이 심신의 안정을 준다. 여기 연기가 나? 아, 여기 리모델링 하는구나. 리모델링. 근데 주차하기가 힘들. 그리고 오래된 데는 수도관 내서 녹물 나와. 아, 이거 나 이거 좌우를 바꾸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좌우 반전이 없어. 좌우 반전이 없다. 아니,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못 가. 돌리는 게. 여기서 지도 한번 보고. 아, 얼추 맞네. 얼추 맞아. 저 머리 여기까지 기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너무 불편해. 일로 가야겠다. 그리고 여름이라 너무, 그리고 잘 때 너무 불편해. 잘 때 막 자꾸 얘가 막 나한테 막 막 붙어. 너무 힘들어. 잘 때 어떻게 자야 돼? 묵고자?
앞에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서울 올레길 한번 쭉 도는 거 어때? 선크림 또 안 발랐다. 피부가 자꾸 얼룩덜룩하게 타.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야, 이거 뭐냐, 저거 개멋있다, 저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 뭔데? 머리카락 너무 더워. 너무 괴로워. 그 내가 얼마 전에 극한직업 탈모편 보니까 거기에 가발 만드는 직업, 가발 아니 그 탈모 전용 미용실, 그리고 모발 심는 거, 그리고 흑채 제조 공장, 뭐 이런 거 직업들 막 다 취재했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어. 엄마, 아까도 10만 원이나 생선 샀는데 하나는 완전 그거야. 그 모발 이식 병원 있지. 완전 사람 그 뒤에 여기 알죠? 대충은 알죠? 뒤에 뒤통수에 모발 빽빽한 부분 한 1cm 정도 이렇게 라인으로 가죽을 뜯어 잘라. 자른 다음에 잘렸잖아 여기가. 여기를 이것끼리 붙여. 그래서 꼬매면 약간 뒤통수가 좀 땡기겠죠? 근데 그 정도 한 1cm, 2cm 뭐 이 정도는 대충 좀 가죽이 늘어나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자른 그 고기가 있지, 고기. 고기에 막 머리털이 막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자르고 나서 옆에 간호사들인 것 같아. 네다섯 명이 갑자기 이제 자른 고기에 막 달려들어. 달려들어서 고기를 막, 고기에 붙은 털을 막 다 띄어. 칼로 잘라, 막. 칼로 톡톡톡톡 그 고기를 잘라. 근데 그걸 잘 잘라야 돼. 왜냐? 거기에 모낭이 같이, 모낭째로 잘라야 돼. 그래야지 목,
모발이 살아있는 채로 심을 수 있어. 근데 모낭을 잘라버리면 죽어버리지. 마치 나무 옮겨 심을 때 흙까지 같이 붙여서 옮겨야 되는데 흙 안 붙이면 죽잖아. 그래서 그걸 막 다 붙어가지고 막 잘라. 그러면 가닥가닥 다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고기는 빼고 그 뭐지? 모낭이 붙어있는 그 머리털만 남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줘.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바늘로 식목이로 하나씩 심어. 이렇게 된 거 있죠. 그 막 외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쓰잖아, 안경에다가. 이렇게 된 거 이거 쓰고 계속 심어. 근데 환자는 이제 마취돼서 이제 누워 있어. 근데 그거를 7시간 동안 심는 거야. 하나하나. 환자가 이제 마취 깨기 전에 빨리 심어야 돼.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면모 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심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취재를 해봤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눈이 너무 근거리를 보면서 해가지고 여기가 동공이 축소되는데 이게 안 풀린대. 완전 핵고통이야, 핵고통. 아, 저거 건너야 되나? 나 건너야겠다. 완전 핵고통이고. 가발 만드는 거기도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진짜 인간 모발 있죠. 인간 모발을 떼어와. 중국 모발이, 중국 인모가 두껍대. 그래서 그걸로 가발을 만드는데 머리에 실리콘으로 이게 틀이 있는데 거기에 바늘, 그 무슨 퀼트 하듯이 하나하나 다 바느질로 해야 돼. 그래서 그 가발을 만들려면은 10만 모를 심어야 돼. 바느질로. 사람이. 근데 그조차도 모발에 두피에서 이제 띄어냈잖아, 모발을. 띄어냈잖아. 영양 공급이 더 이상 안 되잖아. 얘네가 너무 자주 빨아도 오래 못 가.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빨아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 가발 만드는 분이 하나에 10만 보씩 심잖아. 손가락이 뒤틀렸어. 너무 그 일을 계속 오래 하셔서 너무 고되니까 휘었어, 손이. 손가락. 그러니까 이게 이 가발, 이 탈모 산업이 다 좀 약간 노동 집약적이야. 좀 고돼, 뭔가.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게 최고잖아,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려면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리고 흑채도 있었거든. 흑채 만드는데 거기는 이제 또 수작업을 하는데 뭐 수치인가? 뭐 아무튼 뭘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12시간씩 다려. 다리고 막 무슨 몸에 좋은 막 무슨 한약재 같은 걸 넣어. 그래서 그거 왜 넣냐고 하니까 두피에 바르니까 영양이 좀 들어있는 걸 해야 된대. 그래서 그걸 계속 다린 다음에 그 무슨 한약재 그 거름망 같은 걸로 거르고 또 다시 뭐 빨고 다시 또 거르고 빨고 거르고 막 해서 무슨 홍삼 뭐 구중구포 하듯이 막 자꾸 찌고 막 어떻게 해. 그래야지 겨우 까매져. 자연스러운 까만색이 돼. 그거 수작업을 하면 진짜 얼마 안 남겠더라. 사장님도 흑채 뿌려, 맞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 극한 직업이 되게 재밌더라고.
지나가다 봤는데 사장님이 직접 흑채를 자기가 뿌리니까 장인정신이 있어. 어떤 흑채가 좋은 흑채고 어떤 흑채가 자연스럽고. 재밌더라. 나 지나가다 봤는데 내가 좀 그 탈모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 완전 빠져들어. 그리고 그 탈모인 전용 미용사가 있어. 그럼 딱 도착하잖아. 탈모인이 도착해. 그러면은 여기 가발을 쓰고 있단 말이야. 뚜껑을 벗기는 작업부터 시작해. 이렇게 싹 벗겨. 그러면 그 약간 일본 옛날 일본 그 상투 트는 사람 같이 여기만 있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가발을 붙여야 해서 밀어야 돼. 여기를. 그래서 여기를 싹싹싹 밀어야 돼. 여긴 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가발도 좀 손질도 해줘. 막 그 뭐 테이프 같은 거 교체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발도 손질해주고 여기도 이제 그 머리도 감겨주고 거기에 맞춰서 핀 맞춰서 여기 남은 머리도 이제 커팅을 해주고 그리고 스타일링도 해주고. 탈모인 전용 미용실 있더라고. 그럼 딱 손님들 오면 도착하면 여기부터 싹 벗겨 가발을. 되게 좀 약간 신기한 직업?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있죠? 탈모인들 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좀 가발을 안 쓰면 얼굴이 좀 아깝더라. 가발 쓰면 진짜 100배나. 그럼 가발은 진짜 써야 돼. 쓰긴 써야 되는 것 같아. 광진구 탈모 지원금 준대요? 근데 탈모는 좀 해주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지원금을 좀 해줘야 돼. 그게 사회적으로도 좀 도움 돼. 자신감 생기잖아. 근데 탈모가 또 남성만 되는 게 아니고 여성도 있거든. 여성 탈모도 있어. 되게 많아. 숱이 엄청 적어져. 그래서 약간 골룸형으로 되는 탈모들이 있어. 골룸형 탈모, 스미골형 탈모 있어. 아니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그 똑딱이형 가발을 붙이잖아. 아주머니들이 많이 해. 꽤 많아. 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그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어요. 남성형 탈모는 유전이죠, 무조건. 여기 어딘지 어떻게 알아? 주변 보면 나와? 주변이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 주변이 나온 게 없잖아. 내 얼굴밖에 없는데?
등에서 땀나. 오늘 날씨가 좀 좋네요. 카페 가서, 근데 지금 내가 휴대폰 배터리가 53%. 아까 인터넷 해가지고 70%에서 시작했어. 인터넷 안 했으면 100%에서 시작인데. 오늘 쉬는 날. 카페 있는데 카페 닫았네요. 배터리를 채워도 이게 그 하루에 정해진 그 데이터 양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끊겨. 되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끊겨. 화질도 엄청 나가고. 그냥 그 여기 좋다. 여기 카페처럼 있을 수 있나? 여기 좋은데? 근데 빠래. 빠래서 안 해. 안 가. 여러분, 찾아오지 마세요. 전에 세종시에서 주우재랑 같이 방송했었는데, 카페에서 생방송하고, 껐더니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고. 우리 그때 공원에 산책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찾았냐니까 일단 드립다 출발해가지고 있겠거니 해서 뒤졌대. 그래서 아니 뒤져서 못 찾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추억이래. 근데 동네가 근처가 아니었는데 한 십몇 분, 20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하셔가지고 했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바로 다른 데로 차 타고 이동하면 사실은 그건데 못 찾는데. 근데 혹여나 이제 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힌트를 드렸지만 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시면은 이게 또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까 멀리서 방송에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양재천인데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강남은 다른 데랑 또 비교를 해보면 요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 하천 정비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우이천도 가봤잖아. 거기도 잘 돼 있는데 여기는 더 훨씬 더 넓게 잘 돼 있어. 양재천이 되게 잘 돼 있어.
탄천, 탄천도 잘 돼 있고. 오리, 오리 보여줘야지.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다. 비둘기 뒤를 있는 애들 알아요? 연병을 떠내, 씨. 비둘기 뒤를 있는 애들. 까치. 까치가 요즘에 안 피해, 사람을. 지랄을 한다. 아유. 제 수컷이야, 수컷. 얘가 제 암컷. 따라. 헌팅 실패. 귀엽다, 그지? 오리. 오리 너무 귀여워요. 얘는 그 친구들이 다 갔어. 요즘에 아무튼 까치들이 진짜 사람 안 피해. 거의 비둘기화 됐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앞에까지 가도 안 피해. 까치가 그것도 엄청 많아졌어. 얘는 왜 안 가? 계속 있지? 친구들도 다 갔는데. 친구들 다 절로 갔는데. 친구들 다 절로 갔는데. 야, 너도 절로 가. 뭐해? 가오갤 3 안 봤어요. 이거 눕혀서 다시 킬까요? 세로니까 보기 힘들죠. 근데 아니 가로. 근데 난 세로로 해야지 들기 쉽거든. 알았어. 다시 킬게.